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결국 이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였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부터 얘가 뭐였다? 목적어였고 지금도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항상 두 문장이 합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야. 몇 개? 두 문장. 자, the man likes the cell phone. 그 남자는 뭐를 좋아해? 그 휴대폰을 좋아해. 알겠니? 삼성이 released 해봐. released. 이거 무슨 말이냐면 출시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 The cell phone. 자, 이두 문장에 공통되고 같은 존재감이니. The 위에 나와 있는 the cell phone과 아래에 있는 the cell phone이 같은 존재죠. 맞지? 그러면 위에 거를 주절로 삼아서 무슨 절? 주절. 이거는 어떻게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있는 그대로 가져와요. 알겠니? 그대로 복제했죠? 맞나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부터 얘에 있는 얘를 여기 합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합하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 왜 접속사는 일이 뭐야?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이 과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접속이야. 접이 뭐니? 붙이단 말이죠. 속은 뭐야? 속하도록. 어디에 속하도록? 주절하는 그렇죠. 속하도록이라는 건 어디에 속하도록? 주절에 속하도록. 알겠나? 그래서 접속인 거야. 알겠니? 그리고 두개 같이? 그럼 얘를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 빼줘야 돼. 왜? 두번쓸 수가 없다. 영어는 같은 존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없애줘야 돼. 근데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자, 삼성이 뒤에 갖다 붙여. Released지. 그치? 삼성이 뭐 했다고? 출시를 했다는 거야. 이해되니? 원래 문장에 있었던 얘를 어디로 보냈어? The cell phone을 어디로? 일로 보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원래 얘가 뭐였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같아, 달라. 아니, 목적 역할이었지. 목적 역할놈을 갖다 놔. 맞나? 접속사도 하고 어떤 역할? 원래 있었던 목적어 역할도 해줘야 돼. 그래서 목관대 위치를 써야 돼. 왜? 이 선행사가? 선행사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사람이었다면 훔을 쓰는 거야. 뭘 쓴다고? 훔. 뭐를 쓴다고? 훔. 뭐를 쓴다고? 훔. 이해되니? 얘를 뭐로 바꿔도 돼? 데스로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이세 가지 먼저 뭐라고? 위치, 데트, 생략 가능. 이까지가 목관대 기본이야. 이해합니까? 이해를 합니까가 중요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리 간다. 똑같이 위에 뭐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위 문장 살렸죠? 그대로 살렸습니다. 맞나요? I met him at the phone shop. 핸드폰 가게에서 만났죠. 이 둘의 공통적인 존재가 누구야, 이제는? 이제 달라졌지. 이전 위에는 아까 셀폰이었잖아. 그앞 문장은 지금은 뭐야? 셀폰이 아니죠. 그렇죠. 잘 생각해. 지금 생각하라. 누구? The man과 him이지. 아까는 핸드폰이 둘다 공통된 거였잖아. 그 순전히 더폰 샵과 이거는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야, 이 핸드폰 가게 이 핸드폰 한 종류밖에 있겠니? 수십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둘 같지? 같아 달라요. 같아요.
같이.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한 주절은 뭐 한다? 살려둔. 그대로 간다. 그치? 예. 그러면 얘와 같이. 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목적어. 네. 얘가 선행사 된단 말이지. 그럼 관계대명사 어디 갖다 놔야 돼? 선행사? 따라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로. 그럼 어디 이거 지금 좀 이거 칸을 비워줘야 돼. 여기 좀 비워줘야 되지. 네. 왜?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어디 넣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넣어야 되잖아. 왜 이 사이에 넣어야 돼? 선행사. 왜 선행사야? 앞서 행한다. 뭐라고? 앞서 행한다. 뭐 앞서? 관계대명사. 그렇죠. 관계대명사 앞서서 행한다. 즉 앞서서 있다. 행한다면 행진의 행위야. 행이 뭐야? 나아가다. 뭐라고? 행진이 뭡니까? 나아가는 거야. 걸어 나가는 거라. 진행. 행하다가 뭐라고요? 행동이 아니라 앞서 행하다, 앞서 나가다, 앞서 있다는 말이야. 이게 이해됩니까? 네. 근데 선행사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인 거 있다 기억하고. 얘를 넣어지지. 네. 지금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훔. 왜 접속사 써야 돼? 왜 접속사 넣어야 돼? 절거 절 합하니까. 같은 게 이거지? 네. I met하고 어디야? 얘를 빼야 돼? 가만히 둬야 돼? 빼야 왜 빼야 돼? 얘를? 같으니까 얘를 생략해야 되잖아. 예. 생략한 대신 뭘로? 모양을 바꿔야 되지. 예. 어떤 모양을 바꿔야 돼? 접속사 역할도 하고 목적 역할도 하는. 네. 네. 여기서는 나머지 이제 써주자.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맞지? 예.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뭘 넣어야 돼? 훔인 거야. 훔도 되고 됐도 되지만 후도 되고 또 뭐야? 생략돼. 그래서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느냐. 네 가지가 다 되는 거야. 왜 네 가지가 다 돼? 갑자기. 아까는 세 가지였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선행사 뭐라고? 사람이라서. 그래서 후 대신에 훔 대신에 뭐 될 수도 있다? 훔도 되고 됐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야. 아까 위치는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됐. 또 하나는 생략 가능. 뭐? 관계대명사 위치는 목적격일 경우 뭐로 바꿀 수는 있어? 위치. 위치밖에 안 돼? 아, 위치는 대밖에 안 돼? 네. 생략되는 거는 사람 선행사든 사물 선행사든 똑같지? 네. 알겠니? 읽어봐. The man whom I met at the shop likes a cell phone. 여기서 많은 학생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어디 집어넣는 줄 알아? 애들이 얘기를 이 뒤에 갖다 놔. 왜? 습관적으로.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예문이 있다. 어디 갖다 놔? 이게 뒤로 합쳐지거든. 주관대 때문에. 근데 얘는 어때? 왜 이리로 가야 돼? 목적. 선행사의 위치에 따라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야. 뭐라고? 선행사의 위치에 따라. 선행사의 위치에 따라 관계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관대의 위치가 정해진다. 알겠나? 예.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올해 1학기 때 경운 중학교 애들이 많이 틀렸어. 많이 틀 때부터 선생님 가르친 애들 대부분이 틀렸어. 경운 중 4명이나 되는데 2학년이. 알겠나?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를 어디 갔다 내면 딱 뒤로 갔다 놓는 거. 얘를 뒤로 갔다 내면 어떻게 돼? 셀폰을 수직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 뭐라고? 셀폰을 수직. 왜? 관계대명사가 뭐니? 선행사가 있어야 돼. 네. 선행사가 정의가 뭐야? 그럼 선행사는 말의 정의가 뭐야? 앞서 행한다. 앞서 있다. 뭐에 앞서? 관계대명사 앞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뒤집어봐. 그럼 얘가 어디 가야 돼? 선행사 뒤에. 선행사 뒤로 가야 돼. 이해됩니까? 예. 이거를 몰라가지고 많은 학생 틀린다. 이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더 북 The book was interesting. 읽어보세요. The book was interesting. 뜻이 뭐예요 그냥?
책이 흥미롭다. I bought it last week. 나는 그것을 지난주 샀다. 그래서 학생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를 합할 때 기계적으로 어디 갖다 놔? 얘를 놓고 여기까지 그냥 다 갖다 놓고 여기다가 뭐 아야 sorry 얘를 갖다 놓고 어떤 짓까지 하느냐면 여기다가 얘를 없애버리고 떼쓰고 끝장내 끝나버리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다 맞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경운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점 차지하는 거야. 전체 서술형에. 그럼 다 틀린 거예요. 이 친구는. 왜 이게 중요해. 관계대명사 위치가 어떠니? 선행사 뒤에 갖다 놔야 되거든.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그거는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잖아.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틀린 게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완성절이야 미완성절이야? 미완성절이야. 아. 왜 미완성절이야? 얘가 뭐를 대신해? 주격은 주어를 대신하고 목적격은 목적어를 대신한다는 것은 주격을 대신한다는 것은 주어가 있으면 안 되고 목적격을 대신한다는 것은 목적어를 있으면 안 돼. 왜? 목적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놈이 목적어 따로 있으면 그건 이중이잖아. 네. 이게 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성됐어, 미완성됐어? 완성됐어. 틀렸다는 거야. 얘도 틀렸다는 거야. 벌써 얘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니까 학생들 어떻게 기계적으로 뒤에 갖다 놓고 아 만만한 게 대시니까 맞지? 만만한 대시니까 저렇게 놨던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다시 이게를 수식한 두 개 자 차곡차곡 하면 돼. 두 문장이 겹치는 건 뭡니까? 더붙과 이거죠. 네. 얘를 주조로 삼으면 쌤 뭐라고 그랬어? 얘를 갖다 놓고 수식하고 싶은 게 어디 있어? 더붙이잖아. 네. 그럼 뭘 갖다 놔? I bought을 갖다 놓고 last week 그대로 갖다 놔야 돼. 이거는 지난주라는 정보는 필요하겠죠. 이해됩니까? 네. 웁스. 갖다 놔야 돼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관계대명사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 사물이고 그러면 who를 쓸 수 없고 위치지. 근데 위치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위치. 똑같잖아. 네. 이해되나? 예. 그러면 줄을 이렇게 꺼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놔둘 거야. 그걸 이렇게 할 거야. 왜? 수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내가 지난주에 샀던 책.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국말에 은는이 뭐야? 목적어. 주어지. 아. 한국어 주어지. 아, 네. 아니에요? 맞아요. 누구 한국이 원하면 아니야? 이 주어지. 예. 그럼 얘는 뭐야? 수식이래. 그치. 이 형용사 역할한 거야. 알겠나? 예. 자, 큰 가방. 니은이 돼가지. 네. 수식하는 거잖아. 예. 다 탄 고기. 이 다탄이 의미한 게 하는 역할은 고기를 수식하자는 거죠. 그러면 샀던 이것도 수식이야. 그래서 따라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형용사절. 왜 형용사절이야? 선행사의 명사를 꾸며주거든. 이해됩니까? 예. 그럼 뭘 어떻게 여기 왜 갖다 놨어? 수식하는 선행사 뒤에 갖다 놓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돼? 아까 선생님 보여준 대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래 놔두고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때? 안 돼요. 틀린 거야. 이걸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다시 이렇게 콤마. 아. 이러면 계속중용법이 되는 거야. 따라 알겠어? 계속중용법이 되면 따라봐. 계속중용법이면 여기 수식이 가능해. 근데 계속중용법일 때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 콤마를 쳐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거보다 이게 수준이 관계대명사 수준 별표 5개 중에 3개라면 얘가 관계대명사 별표 4개.5가 되는 거야. 5개까지는 안 가. 복합관계대명사 가면 어려우니까. 알겠나?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
이게 관계되면서 별표 두 개밖에 사실 안 되거든. 이 배로 어려운 거는 네가 설명해야 돼. 이 답을 적어놓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네가 납득시킬 거 아니야. 그거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 학교 선생님들이 야 내가 가르쳐 준 걸로만 해. 왜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걸로 자꾸 적용하니? 선행이 좋은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알겠니?